선정원 가든입니다. 퍼플카라 안소리움을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. 색감이 너무 예쁘죠? 새순도 잘 나오고 있고요. 자,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와,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하고 왕성합니다. 와. 자, 이 농장에서 나온 화분은 12cm 화분인데, 여기 15cm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겠습니다. 일단 깔망은 깔고요. 넣어볼게요. 꽃도 피어있고 뿌리도 건강하기 때문에 뭐 기존에 흙을 턴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식물에게 방해가 될것 같습니다. 그대로 파크만 테두리에 잘 넣어줘야 되겠어요. 자, 여기 중립 휴가토도 좀 넣어주고요. 안소리움이 예쁘다는 거는 이전엔 잘 몰랐는데, 이 퍼플카라 안소리움을 보고 난 뒤에는 반했습니다. 안소리움은 물을 좋아하지만 또 배수도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아야 되고, 그래서 밖으로 아래쪽을 많이 메꾸겠습니다. 이 화분을 자꾸 건드리면 얘가 위로 솟을까 봐 겁나네요. 그대로도 가능한데. 화분은 앞뒤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넣어도 얼굴이 되니까 좋네요. 자, 이렇게 돌려가면서 파크를 넣어보겠습니다. 그냥 이 화분은 파크만 계속 넣어주면 될것 같네요. 자, 파크 여기도 있습니다. 밥숟가락이 이렇게 유용하네요. 이쪽에 뭐 마사나 이런 거는 별로 장식을 안 해도 화분도 조그맣고 해서 이게 어울리는 것 같네요. 와, 다 됐나?
인물이 나나왔잖아. 퍼플 카라 안스리움. 분갈이 해보았습니다. 야, 이쁘다. 와. 다른 꽃들과도 잘 어울리네요. 자, 오늘도 무탄 하루입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